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1-0 아랍에미리트 연합 상대로 승리를 거뒀는데 추억 지금 말이 안 나오네요. 현장에서 우리 처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뭐 그때 그죠. 한 번은 야외에서 한번 야외에서 한번 하고 경기장 현장에서는 오늘 처음 하는데 와 오늘 날씨가 한 3도 정도 되나 이제? 엄청 추워졌어요. 굉장히 추운 날씨 때문에 모두가 고생했지만 또 우리 선수들 많이 고생했지만 1-0 또 신승 승점 3점을 거뒀습니다. 지금 전반까지 그 레바논이 이란을 이기고 있던데 만약에 이제 이란이 패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승점 11점 삼성 2무 11점으로 조 1위 A조 1위에 지금 올라가게 되는 상태고요. 네, 이란 경기를 좀 기다려 볼 것 같은데 어쨌든 경기 끝나고 승점 3점을 따낸 한국이었습니다.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점수가 1-0인 건 아쉽긴 아쉬운데 그래도 오늘 운동장에 있는 모든 선수들이 정말 진심으로 진솔되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그 좀 투지 있고 팀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 초반부터 전방 압박이 뭐 전방 압박이 정말 예사롭지 않다 이거는. 오늘 진짜 뭔가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나왔구나. 오늘은 그렇죠. 오늘은 진짜 선수들이 마음 먹고 나온 날 딱 맞는 것 같아요. 관중 덕분인가? 그렇죠. 이제 뭐 2년 만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죠? 19년 12월 이후 처음 A매치로는 저도 관중석에서 같이 앉아 있었는데 이게 육성은 안 돼도 막 아시아 좋아하는 막 그런 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축구 보는 또 묘미인데 또 우리가 또 관중과 함께하는 축구를 또 가장 몸으로 잘 표현하는 선수가 또 김영일 선수 아니었습니까? 아주 그래서 선수들도 아마 많은 팬분들 앞에서 아마 기분 좋은 축구했을 것 같아요. 일단 좀 우리가 경기적인 걸 한번 더 얘기해 보면 진짜 아까 얘기해 준 것처럼 전방 압박이 굉장히 초반부터 좋아 보였는데 뭐 앞선에 이제 조규성 또는 이제 뭐 양쪽에 손흥민, 황희찬부터 시작해서 또 미드필더 지역에 뭐 이재성, 황인범 그리고 그 밑에 정우영까지 와 이거 뭐 한 20분 동안은 한 반 게임 했잖아 우리가 완전히. 처음부터 상대를 압박하니까 상대가 당황을 한 게 보였고 그래서 우리가 PK까지 얻어낼 수 있었고 그 한 골로 잘 지켜가지고 1-0 뭐 기분 좋은 승리를 했는데 그리고 저희 후반전에 과연 괜찮을까? 체력적으로? 네 체력적으로 왜 다 유럽 하니까는 그러니까 차도 있고 괜찮을까 했는데 그래도 오늘은 진짜 팬분들이 선수들을 뛰게 한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진짜 한 50%는 관중 덕이라고 진짜 생각이 될 정도로 정말 끝까지 이제 스태미너가 그 부족해지지 않는 게 보였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 아쉬운 점을 꽂자면은 이게 막 들썩들썩 했는데 거기서 들썩 일어나야 되는데 다시 앉았다는 그런 아쉬움. 이 골 결정력이 살짝은 그래도 우리가 골대를 그리고 정말 조규성이한테 맞췄고 근데 손흥민이 하나 맞히고 손흥민 총 두 차례를 맞히면서 그렇죠. 거의 한 5-0 날 게임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조금씩 골대를 벗어나면서 뭐 1-0 신승을 거두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1-0 하면 보통 우리가 보면은 이게 너무 아슬아슬한 장면 막 이렇게 쫄리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전혀 그런 장면이 거의 없었죠. 오늘 뭐 포페 이용 김민재 권경원 김진수까지 이 풋백은 오늘 정말 100점 만점에 100점 줄 수 있습니다. 네. 진짜 완벽한 수비 완탁 틀어막은 그 수비력이 정말 오늘 아시아 최고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풋백이 안정적이었던 거는 그 앞에서 정우영 선수가 자 공격적인 부분부터 좌우로 뿌려주는 진짜 킥은 우리가 대표팀에서 예전에 알던 기성용의 느낌? 이 진짜 많이 났고요. 그리고 수비적으로 할 때는 이용이 떠도 정우영이 커버를 가더라고요. 활동량이 진짜 다 뛰어다녔다는 거예요. 정우로는 물론이고 이제 횡으로까지. 네. 와. 그만큼 정우영이 가운데서 공수 연결을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수비도 안정적이었고 공격할 때도 스무스하고 부드럽게 나갔나 나가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김민자가 나가면은. 권경원 선수가 딱 잡아가지고 양쪽 백까지 싹 들어오게 잡아놓더라고요. 야 민재 나간다 잡아라. 민재 나가니까 우리가 시켜야 된다. 딱 그렇게 리딩도 좋았고 커뮤니케이션을 또 열심히 했고 오늘 너무 좋았어요. 뭐 권경원 선수도 김민재 선수가 원체 잘하는 선수고 그리고 권경원 선수 옆에서 또 같이 받쳐주면서 뭐 패스면 패스 헤딩이면 헤딩
뭐 센스 있는 플레이도 종종 보여주었고 하면서 오늘 뭐 김영건 선수의 자리를 우리가 찾지 않아도 될 정도로 너무 100% 잘해주었지 않았나. 사실 우리가 게임 전에 김영건과 황의조의 그 공백을 우려했었는데 권경원과 조규성이 또 굉장히 또 활약을 보여주면서 아, 그 공백이 무색할 만큼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아 그리고 뭐 얘기하려고 했던 게 생각이 났네. 뭐예요? 이게 우리가 또 중동 팀들과만 한 조에 묶여 있잖아. 그 항상 침대 축구 걱정된다 했는데 오늘 그냥 전반에 그냥 선지고 빡 떠버리니까 또 침대 축구는 단 한 번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오늘 상대 팀도 열심히 뛰었죠. 네. 열심히 뛰었지. 네. 열심히 뛰었고 참 그런데 어쨌든 그리고 또 후반 중반 이후에 이제 김민재 선수가 박지수와 교체를 됐는데 네. 바로 앞에 이제 그 저기 기자석 앞에 그 우리나라 벤치에 김민재가 거의 막 랩핑을 그냥 온 다리 왼쪽 다리에 그냥 처음 허벅지부터 발목까지 그 축한 모습이 보여서 아 조금 그 상태가 좀 걱정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보였고요. 그 이제 추후에 이제 상태는 좀 나와봐야 될 것 같은데 네 크게 걱정할 것 같지는 않고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와 황의조의 공백을 나는 충분히 지었다고 봅니다. 공백을 충분히 메꿨다고 봅니다. 네. 황의조 공백이 조금 우리가 황의조 하면 황의조가 왜 주전으로 뛰냐라고 봤을 때 뭐 그 활동량과 이제 연계 플레이 이런 것들이 물론 골 결정력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대표팀에서의 장점으로 부각이 되는데 조규성도 그에 못지않은 오늘 활약을 보여줬어요. 정말 많은 활동량을 가지고 연계 플레이도 잘 나왔고 최전방에서 그렇게 뛰어주는데 뒤에서 어떻게 안 뛰어지냐고요. 그러니까. 그죠? 네, 조규성이 그 모습을 앞에서 본보기로 보여주었고 아 벤투가 조규성을 왜 썼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아직까지는 살짝 투박해요. 투박한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오늘 게임은 뭐 조규성한테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그건 뭐 이제 투박한 부분을 경험을 통해서 좀 더 이제 발전시킬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조규성이 우리가 K리그 리뷰할 때마다 했던 얘기가 아 이거 좀 근육이 많이 붙은 모습이다. 그리고 몸싸움이 좀 능해졌다라는 모습 얘기를 했었는데 뭐 아랍에미리트 수비진들이 그렇게 장신 막 피지컬이 좋은 선수들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네, 보여주면서 그를 통한 또 연계 플레이나 이런 것들이 꼭 이제 버팀목이 되어서 최전방에서 그런 모습을 잘 보여준 것 같네요. 자 그럼 우리나라 또 향후 일정 자 이제 이라크와의 6차전이죠. 지금 5차전까지 반환점을 돌았고 6차전은 16일 한국 시간으로 밤 12시 17일 00시에 이제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데 우리가 지금 승점 11점이니까 14점만 돼도 지난 월드컵도 14점 뭐 그건 확인해 봐야겠지만 14점으로 한번 출전을 하지 않았나 14년도인가 뭐 그때 어쨌든 거의 8분 응선을 넘는 그런 고지에 오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아 기분 좋은 승리 1-0 승리를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16일 밤 이라크전을 끝나고 이라크전을 마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